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우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현 시장 페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한국전력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뭐 주주분들께서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지수에 좀 반응을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양 시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팩트가 맞습니다. 네, 팩트가 맞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세 명확하게 좀 들어와주면서 의미 있는 구간 돌파 이후에 페이스 자체를 상방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낙폭 구간이 컸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은 명확하게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요 페이스 딱 잡아주면서 가시적인 퍼포먼스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이슈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한국 전력이 어떤 상황인지 좀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키움에서 한 60만 주가량 들어와줬는데 이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매수 물량,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돌려주기 위한 구간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2,500원님, 24,500원입니다. 24,500원. 그리고 24,500원이라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24,500원이라는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시키고, 여기서 지금 한타임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스마트해지시고 똑똑해지고 있다 보니까 메이저들 또한 의도적으로 이런 의도적으로 어떤 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있냐면 지지 구간을 이탈시켜 버립니다.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면 어떤 페이스가 나와주냐면 손절매를 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차트 공부 좀 했다 아니면 뭐 이 주식 짬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 구간 밴드를 이탈시키게 되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 보여주는 액션 자체는 이게 단순하게 차트의 흐름과 이런 흐름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주는 경우가 대다반수이고, 그로 인해서 후반영을 받아주는 종목. 뭐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들, 앞으로의 정책이 한국전력이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좋지 않아도 올라가고, 좋으면 더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으로 잠깐씩 나와주는 작은 그림 안에서의 포지션과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좀 뭐큰 의미 부여를 해줄 수는 없더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차피 의미 있는 가격 밴드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우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한국전력 바닥은 잡아줬다. 바닥은 잡아줬다. 여기서 그저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실제로 가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상승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여기서 뭔가의 퍼포먼스가 나와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한국전력의 좋은 방향성을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좋은 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연말, 이번 하반기에 과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고 있고, 현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돈도 많이 풀어주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욕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려주는 건좀 어렵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언제나 정치적인 부분의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전력이다. 그래가지고 4에서 5년이라는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가 되셨죠?
4에서 5년이라는 사이클이 왜, 도대체 왜 이런 4, 5년의 사이클이 생기는 거야? 왜 3, 4년, 5년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3년에서 4년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거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전력은 정책에 대한 영향의 여파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포인트셔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 수급 들어와준 거 그냥 공매도 쇼커버나 조금 들어와주지 않았나 좀 싶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기대를 하고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게 이래서 저렇고 저게 저래서 저렇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존버의 시기입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제 다른 종목은 몰라도 한국전력에서만큼은 이 말을 외칠 수 있어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한 존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인제이TV 이벤트는 완전히 마감이 됐습니다. 이벤트는 완전히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뭐 근래 들어서 한 이틀 동안 거의 10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했어요. 네.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해주셔야 됩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한번 해주시고요. HBTV 천사 검색구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신뢰를 해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뭐 업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제로 브리핑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고 창 마감하고 시황 동안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1에서 2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무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